결국 우리가 아무리 종목을 사놓고 기도를 하건 하루 종일 쳐다보건 이렇게 봐도 주식은 안 오릅니다. 내가 바꿀 수 있는 변수는 나 자신밖에 없잖아요. 그 주식을 쳐다보고 오르기를 기도할 시간에 나 자신을 바꾸고 최고의 우량주는 자기 자신이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네네. 본업에 집중하고 일상에 집중을 하신다면 필연적인 어떤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 사이에서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마주하고 네네. 내가 나를 발전시키는 방법을 찾게 된다면 투자의 성공과 실패에 관계없이 네. 나의 발전과 성숙을 분명히 마주할 수 있을 겁니다. 경제 신들과 함께하는 고품격 경제 컨텐츠 신과 함께 오늘 특집편 힐링 캠프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이프로입니다. 네. 자, 요즘에 주식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야. 그런데 이게 뭐 주식해서 뭐 계속 잘 되는 분들이야 뭐 큰 문제 없으실 수 있겠습니다만 아, 이 주식 관련해서 불안이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이 잘 돼도 불안, 떨어질까 불안, 안 되면 이거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닌가 불안. 또 주식 안 하시는 분들도 나만 혼자 이거 바보 되는 거 아닌가 불안. 그래서 한 번뿐인 인생에서 이 네. 스트레스 받는 거로 삶의 질이 떨어지는 거 생각하면 네. 주식 투자는 연 한 1300% 먹어야 똔똔인 것 같아요. 와, 그러나 현실은 이제 그것과 너무 거리가 멀죠. 너무 힘들어.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정신 과 전문의를 모시고 여러분들의 지금 정신 상태도 한번 좀 진단 좀 하고 우리 시청자도 핑계 대고 본인 상담하려고 그러는 거죠? 우리도 상담을 좀 받고요. 그리고 이분 말씀 좀 들어보니까 투자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유형들이 성격 유형들이 또 있다는 거예요. 타고났다. 네. 그리고 야, 또 재밌네. 여러분이 지금 주식 혹시 중독 상태가 아닌지 그것도 오늘 저희 체크해드릴 테니까 오늘 한번 저희와 힐링 캠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재테크 스타일이 주식형인지 아니면 예금형인지 네, 그런 것도 한번 저희가 판단할 수 있다.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야, 오랜만에 유용한 콘텐츠. 그러니까요. 네. 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박종석. 의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분이 근데 스스로가 좀 더 이런 분들을 잘 치료하기 위해서 먼저 한번 망가져 보셨던 분이에요. 환자의 경험을 주식 투자로 심하게 한번 망해보고 지금 이제 다시 잘 평상 상태로 이제 돌아오신 분이니까 예. 아마 그 아픈 마음 아픈 분들의 그 속사정을 또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까 생각합니다. 요즘에 그리고 이 주식 관련해서 혹시 정신과 오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까? 사실 이게 2020년도만 해도 주식장이 굉장히 좋아서 그 대부분의 초보자분들도 수익을 많이 냈는데요. 네. 이번에 5월 달에 다시 공매도 시작하고 또 여러 가지로 좀 상황이 조금 안 좋아지면서 네. 그 최근에는 하루에 최소한 두세 명은 주식 우울증이나 주식으로 인한 공황장애 때문에 네. 저희 병원을 찾아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시는 분들 뭘 주로 호소하시는 거예요? 주식 때문에 미치겠다. 떨어져서. 예, 주식으로 인해서 뭐 어떤 분들은 지금 예비 부부인데 뭐 그 지금 전세값을 주식에 올인하셨다가 네. 뭐 정말 크게 손해를 보셔가지고 파혼에 이르신 분도 있고요. 아니면 그래요? 또 지금 자영업이 굉장히 오래 침체잖아요. 그러니까 손님이 안 오다 보니까 시간이 남아서 거의 어떻게 보면은 대부분의 전 국민이 다 주식을 하다 보니까 네네. 이게 다 고수분들이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손실이 굉장히 누적되면서 굉장히 우울증, 불안장애, 공황장애, 트라우마 이렇게 호소하시는 분들이 네.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이 방송 보시는 분 가운데도 병원에 한번 가보셔야 될 분이 분명히 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가 정말 주식 중독인지 뭐 이런 것들도 한번 이따 저희가 체크를 좀 해볼 텐데 예. 일단 그 투자자분들의 어떤 유형 같은 거를 심리학적으로 이렇게 좀 분석을 해보자면 어떻게 좀 유형 분석을 좀 할 수 있을지 요거 좀 한번 부탁드려야 되겠습니까? 우선 가장 큰 두 가지 기준으로 나누자면요. 네. 그 저는 도파민형 투자자, 세로토닌형 투자자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요. 도파민과 세로토닌. 네. 들어봤는데 이거. 도파민 약간 좀 흥분시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그 도파민이라는 거의 저의 뇌에 신경 전달 물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을 좀 업시키고 그 움직이는 가솔린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열정, 에너지. 네네네. 도파민이 높아지면 에너지가 좀 도파민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로토닌 많으시잖아요. 세로토닌 많으면 어떤데요? 잠 잘 오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도파민과
세로토닌은 반대를 아. 역할을 해요. 네. 그러니까 도파민이 사람을 업시키는 거면 세로토닌은 좀 차분하게 그렇죠. 안정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네. 난 아침 7시부터 차분해. 그러니까 밤 11시까지 하루 종일. 아 사람이 그냥 세로토닌을 뭉쳐놨어요 이분은. 그래서 아, 잠도 잘 오시고. 그런데 네. 이제 도파민형이면 아무래도 그러면 조금 더 이게 위험스러운 투자를 더 좋아하시는 분, 그리고 세로토닌형이면 좀 더 차분하고 안정적인 이런 거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제 세로토닌형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군요. 네, 뭐 도파민형 투자자는 간단히 말하면 도박형 투자자. 도박형. 세로토닌은 뭐 삼성전자 같은 우량주만 찾는 적금형 투자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봐라, 세로토닌이 더 좋은 거잖아. 아, 이거 모르죠, 그거는. 그럼 그 중에 당연히 투자에 좀 더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유형은 도파민형입니까? 근데 사람이 100% 도파민형, 100% 세로토닌형이라는 사건은 아, 없기 때문에 비중이 조금씩 다른 밸런스가 거겠죠. 밸런스가 중요하죠. 네. 그래서 아무래도 근데 도파민형이 7을 넘는다. 7대 3 이상으로 도파민형에 치우쳐져 있다 그러면은 뭐 정시 테마주, 위험주, 가치주만 투자하다가 또 그런 분들은 굉장히 단기 매매를 좀 치중해요. 아. 하이 리스크 초하이 리턴을 외치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우울증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들은 그 손실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분들입니까? 욕망이 그걸 이기는 거죠. 아, 두려움은 있으나 네. 그러나 따블을 먹지 않으면 잠이 안 온다. 네. 아 그래요. 대개는 인간은요. 네. 인간은 그 손실에 똑같은 손실과 똑같은 이익을 볼 때 손실에 대한 고통이 크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 그래서 그, 저는 그 도파민 형이 이해가 안 되는 게 따블 아니면 반토막 둘 중에 하나인데 에이 난 따블 생각하고 간다는 건 그 원칙 즉 손실에 대해서 더 많은 고통을 본다는 그 인간의 본성을 뛰어넘은 동물입니까? 손실을 약간 망각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이제 그렇게 하잖아. 그렇게까지는 안 하지만 약간 좀 위험 쪽이잖아요. 손실이 만약에 그 위험과 동등한 수준으로 만약에 있을 거라고 감안한다면 저 안 할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괜히 낙관적으로. 그렇죠. 그 저희 인간의 뇌에는 편도체라는 기관이 있거든요. 네. 이 편도체라는 기관이 위험을 회피하고 불안을 감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네, 일종의 네. 브레이크죠. 그러니까 이 편도체의 기능이 잘 발달한 사람은 브레이크를 잘 잡아요. 그러니까 욕망보다 어떤 과도한 보상보다 네. 위험을 회피하는 어떤 선택지를 택하는데 네. 이 편도체의 기능이 약한 사람 혹은 원래는 멀쩡했지만 약해진 사람들은 위험한 아. 곳을 바로 가는 거죠. 아, 예를 들어서 뭐 술이나 어떤 뭐 여러 가지 뭐 경험을 통해서 편도체의 기능이 일시적으로 약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술 많이 먹고 투자하면 안 되겠네. 초보 투자자들이 네. 몇 번 처음에 초심자의 비기너스 럭으로 인해서 아. 굉장히 큰 뭐 예를 들어서 이익을 보잖아요. 아. 처음에는 네. 그러면은 그 욕망으로 인한 도파민이 이렇게 분출돼서 네. 이 편도체를 일시적으로 마비시킵니다. 그러면 약간 두려움을 상실하게 되는 그 거죠. 편도체가 간과 연결돼 있죠. 간? 간이 커지거나 간이 부으면 편도체가 약해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 뭐 뇌와 수체를 통해서 결국 모든 장기랑 연결돼 있겠죠. 네, 네 맞습니다. 아, 수익을 현실화하지 않았더라도 이게 옳은 거로 일단 계좌에 보이잖아요. 그럼 걔는 일단 저는 번 걸로 인식을 하고 그게 본전이죠.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면 100만 원이 150만 원이 됐어요. 근데 팔아야 150만 원이잖아요. 근데 팔기 전부터 이미 전 150만 원이 된 거고 100만 원에서 70만 원 되는 얘는 나중에 오를 거라고 자꾸 이렇게 믿어요. 굉장히 낙관적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정 프로님도 그럴 줄은 좀 모르겠는데 그럴 줄 몰라. 초보자들이 굉장히 많이 하는 인지 오류예요. 그 이미 추론이고 과한 긍정적인 결론을 내리는 거죠. 아무 근거 없이.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런 긍정적인 경험으로 인한 도파민의 분출이 됐을 때 사람은 이런 경험을 굉장히 각인을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이유 없이 잘 될 거라고 먹었을 때 그 예. 느낌. 그렇죠. 그거를 강렬하게 남아 있는 거죠. 근데 그런 분들도 잃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잃었을 때 그 고통과 상실감도 같이 뇌에 있을 텐데 그 먹었을 때 그 느낌이 더 강하게 뇌리에 박히는 분들인가요? 그렇죠. 분들은? 그러니까 약간 그게 도파민형과 세로토닌형 사람 인간의 차이인데 도박을 좋아하고 좀 강한 뭐 사업 또 새로운 모험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런 어떤 긍정적인 경험을 더 강하게 생각을 하고 약간 내향적이고 소심하고 아니면 좀 위험을 회피하고 안정지향적인 사람들은 이런 강한 모험이 주는 쾌감보다는 내가 가늘고 길게 가자 네네네. 이런 어떤 위험 회피적인 선택을 더 많이 내리게 됩니다. 선생님 보시기엔 둘 중에 어떤 인간형이 더 진화된 인간형입니까?
기본적으로 따라서는 세로토닌형 인간이 훨씬 더 진화된 사람이라고 봐지는데요. 근데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뭘 전쟁 시에는 도파민형 인간이 훨씬 더 필요한 상황이고요. 아. 뭐 세상이 안정적이고 박스권 장세에서는 세로토닌형 투자자들이 더 많이 이득을 얻겠죠. 근데 보면은 도파민 투자자들이 훨씬 큰 사업이나 크게 돈을 버는 경우가 조금 더 많아요. 뭐 시도를 많이 하니까. 네, 시도를 많이 하니까. 실패도 많이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크게 성공한 사업가들은 뭐 일론 머스크라든가 뭐 여러 가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일반인보다 도파민의 어떤 레벨이 높은 사람들이 조금 더 에너지가 넘치고 활력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 아까 시작하기 전에 잠깐 여쭤봤는데 그 MBTI라고 요즘 많이 하잖아요. 네. 그걸로도 이 투자의 스타일, 뭐 투자의 유형, 투자 패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 테스트 해보면 얘 계좌는 안 까봐도 뻔해. 네. 그렇게. 그게 혹시 어떤 성향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까? 그 사실 MBTI 검사라는 게 네. 인간의 성격을 완벽하게 대변해 줄 수 있는 검사는 아니지만 그렇겠죠. 이게 뭐 구스타프 융이란 유명한 정신분석학자의 이론을 근거로 만든 그 심리 검사거든요. 네. 그래서 사람의 성향을 16가지로 나누는데 뭐 내향적이냐 외향적이냐 네. 아니면 직관을 중시하느냐 감정을 중시하느냐 뭐 소트 사고를 중시 이론으로 근거로 판단을 하느냐 감정적으로 결정을 하느냐 뭐 이런 것들로 이렇게 나누는 축이 몇 가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주식 투자에 뭐 사실 응용을 하자면은 아무래도 외향적인 사람이 내향형 인간보다는 주식 투자를 길게 잘합니다. 왜냐면은 내향적인 분들은 안전하게 투자를 하긴 하는데 자책을 많이 하세요. 주식을 길게 하다 보면은 반드시 실패를 하게 되는데 내향적인 사람들은 이걸 좀 그러니까 외향적인 사람들은 이걸 툴툴 털어버리고 새로운 도전을 하는데 내향적인 사람들은 이걸 자기 탓을 많이 해요. 그러다 보면 갈수록 조금 소심해지죠. 그럼 외향적인 사람들은 그것조차 남 탓을 한다는 거군요. 그렇죠. 우리 김프롱은 네. 완전 이쪽. 네. 그리고 가끔 이렇게 채팅창 보면 아 누가 사라고 이렇게 추천했다고 네. 했는데 망했다고 막 이렇게 탓하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도파민형들 그 방송에 늘 말씀드리는데도 네. 불구하고 꼭 이렇게 남탓하시는 분들이 있긴 있습니다. 예, 그런 경우도 이제 외향형이라고 예, 우리가 좀 봐야 되는 E형이죠. 그러니까 익스트라버전 해가지고 아, 외향형인 E형이 네. 그런 예, 그 속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E형. 네. 보통 이게 알파벳 네 글자 정도로 이렇게 네. 저 조합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것들도 우리가 스스로 이제 판단할 때 뭐 그 네 가지를 다 우리가 뭐 알 수는 없지만 대체로 외향형인 분들이 투자에 조금 더 모험적이고 적극적이고 감정적인 F형이 또 감정 투자를 많이 하고 이성적인 거 없이 F형은 감정 투자. 예. T형이 그 약간 논리적 이성적 투자. 아, 재무제표 좀 보고. 예. 그리고 S가 센서리라고 해서 네. 이 감각형들이 남의 얘기를 잘 듣습니다. 그리고 아, 귀가 얇고. 예. 그러니까 뭐 수용을 잘 하죠. 아, 수용을 잘한다. 예, 그리고 숫자에 근거한 판단을 내리고. 네. N형은 인투이션 직관적이라고 해서 남의 얘기를 듣지만 결국 결론은 자기 고집대로 하는. 아, N형이. 예. 아, 그래요. 아, 와, 그, 좋은 얘기. 왜 들을까? 자, 결국 자기 마음대로 할 건데. 여러 얘기 들으면 아, 저 사람 틀렸다는 걸 내가 이제 보여주고 싶은 거지. 아, N형은 그렇게 자기 고집이 좀 강한 그렇죠. 편이고. 또 뭐 있죠? 그 마지막으로 J, 저지먼트냐 네. 판단형이냐 P형, 인식형이냐가 중요한데 네. 판단형은 어떻게 보면 의사결정에 판단을 딱 내리는 편인데 P형은 굉장히 유연하게 임기응변식으로 좀 약간 변해요. 네. 그래서 굳이 뭐 이게 어떤 논리적인 결과가 있는 건 아니지만 굳이 말하자면 ESTJ형이 주식 투자에 장기적으로 제일 안정적인 형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아. ESTJ? 예, ESTJ. ESTJ가 뭔지만 정리를 좀 해주세요. 예, ESTJ가 예. 외향적이고 외향적이면서 감각적이고 그리고 사고를 중시하고 그리고 사고는 생각. 액시던트 아니라 예. 생각. 예. 그 판단 저지먼트에 있어서 다른 사람의 어떤 정보나 숫자에 근거한 결론을 내린다. 다른 사람 말도 잘 듣고. 네. 그런 경우가 쉽지 않은데 그죠? 쉽지 않죠. 네, 아, 이런 분들이 대체 투자에 좀 더 어울린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보신다는 거죠. 이게 변하기도 합니까 중간에? 예를 변하기도 들면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좀 더 네. 위험을 피하고 싶어하는 성향이 생긴다든가. 뭐 그럴 수 있겠네요. 이게 뭐 저 같은 경우도 예전에 2016년도 이전에는 정말 극단적인 도박형 투자자였고 그래서 완전 그렇게 정말 끔찍한 손실을 보고 나면 네. 2, 3년 동안
정말 숙고의 시간과 반성의 시간을 가지고 성격이 변하기도 합니다. 아, 그리고 나면 네. 또 달라진다. 네, MBTI는 몇 년에 한 번씩 그런 경험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성격이라는 거는 유전적인 기질과 경험적인 환경이 합쳐진 거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시간에 따라서 보통 뭐 남자들이 군대 갔다 오면 약간 성격이 변하기도 하듯이 어떤 환경에 의해서 몇 년에 한 번씩은 변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잠깐 제 청담 좀 합시다. 뭐, 잠깐만요. 간단하게 궁금해, 궁금한 게 있어서. 네. 이게 저는 지금까지 들어보니까 세로토닌형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 위험 선호적이지 않고. 네. 그런데 투자에 있어서는 그런데 저는 운전하러 운전 핸들을 잡으면 대단히 위험 선호적입니다. 아 그래요? 노란 불은 나에겐 파란 불이야. 당연히 아, 지나가는 거고. 아, 그럼 안 되지. 그 왜 그렇죠? 왜 영역에 따라서 사람이 갑자기 그 도파민형으로 바뀌죠? 제 주위에도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그러니까 이 세로토닌형 사람들의 특징이 평소에 굉장히 자신의 어떤 욕구와 어떤 충동을 억누르는 자아의 기능이 되게 강해요. 그걸 억압하다 보니까 이게 혼자 있을 때 아니면 좀 약간 이 자아의 기능이 약해졌을 때 네네. 혹은 뭐 술 마셨을 때라든가 무의식이 발동할 때는 갑자기 억눌렸던 게 용수처럼 툭 튀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런 충동적인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억압은 반드시 그런 왜곡을 만들어낸다니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를 그때그때 잘 배설해주고 환기시켜주고 예, 이렇게 잘 흘려보내주는 게 중요합니다. 네. 이거 뭐 운전대만 잡으면 아주 그냥 완전 레이서가 되거든요. 저는. 네. 사실 뭐 그런 경우도 있죠.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정말 소심하게 안전 투자만 하다가 네. 갑자기 어떤 분들이 갑자기 정말 말도 안 되는 종목에 올인을 해가지고 사고를 친다거나 그런 것도 평소에 이렇게 쌓았던 어떤 억압된 감정과 불안들이 폭발하면서 생기는 그 반동 기전, 그 보상 기전이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저도 계좌에 가끔씩 그런 종목들을 보면. 아 이건 내가 살 종목이 아닌데 하는 게 굉장히 많고 또 우리 김프로 형은 네. 이 그 딱 보면 도파민 형이잖아요. 근데 그분의 투자는 대단히 보수적이에요. 시가총액 상위 몇 개 아니면 잘 안 들어가고.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일상에서의 어떤 도파민 패턴과 투자에서의 그 패턴은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경험을 통해서 어떤 전략을 세우시는 게 중요합니다. 아. 일상에서는 내가 세로토닌형이지만 투자는 네. 도파민적으로 적극적으로 하시는 맞아요. 분도 있고 반대도 있겠죠. 사람은 누구나 도파민이 한 주먹씩 있는데 맞아요. 그걸 어디에 분출하느냐에 따라서. 네 맞습니다. 저는 그럼 어디에 분출하는 편입니까? 일단 뭐 투자만 먼저 말씀드리면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안엔 제 종목이 없습니다. 전 아주 그렇지 리스크가 많고요. 위험한 남자예요. 그걸 투자할 바에는 ETF를 사지. 네, 그 주식 투자에 중독됐다. 이거는 뭐 어느 정도면 중독됐다고 할 수 있는 겁니까? 이게 어떤 분들은 내가 이게 하루 10시간씩 하지만 중독인지 모를 수도 있고 1시간만 하더라도 중독 같은 느낌을 갖는 분들도 계실 수 있잖아요. 사실 그 중독이라는 거의 사전적인 정의는 네. 그 결과가 나쁠 걸 뻔히 알면서도 강박적으로 이거를 집착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기 쉽게 설명드리자면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는데 네. 첫 번째는 주식 투자로 인해서 내가 대인관계가 망가보죠 본 경험이 있다. 가족, 친구, 연인한테 돈을 빌리거나 싸우거나 이걸로 네. 뭐 문제 갈등이 유발된 적이 있다. 이게 첫 번째 키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주식 투자를 하다가 내 사회적 기능, 근무 태도라든가 뭐 결근을 한다거나 근태가 엉망으로 떨어진다거나 이런 식으로 내 직업적인 본업에 문제가 생겼던 적이 있다. 이게 두 가지가 일치한다면은 주식 중독을 한번 생각해 보는 빨간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침 또 주신 자료가 있어갖고 나는 가치 투자자인데 기술적 분석까지 알아야 될까? 기술적 분석 좀 중요한 것 같긴 한데 배우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2021년도 3프로TV 주식대학 여름학기 교보증권 박병창 부장이 쓴 매매의 기술 이 책에서는 직접 알려드리기 좀 어려웠던 실제 매매 상황을 강의 영상에 담았습니다. 가치 투자자라도 꼭 알아야 하는 가치 투자자일수록 꼭 알아야 되는 차트 해석법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앱의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그러니까 주식 중독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제가 하나 읽어드릴 테니까 네. 여러분도 하나하나 체크해보면서 이 중에 몇 개가 해당하는지 자 이거는 저희가 이제 화면으로 같이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개쯤 읽어주십니까? 14개 14개 중에서 몇 개 이상이면 중독입니다. 그거 이제 이따 그럴 거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 때문에 직장 등 일상생활에서 태도를 지적받은 적이 있다. 야, 너 뭐 맨날 주식만 보고 있냐? 보고 있냐? 예, 네, 요거. 오죽하면 그렇게 한마디 했을까? 그쵸? 그렇죠. 2번. 주식을 이유로 가족과 다투거나 큰 소리를 지른 적 있다.
여보! 이건 아니야. 나는 몰래 하거든. 응. 자, 그리고 3번. 주식 투자를 하면서 변명이나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늘었다. 아니야. 그 있어. 그 돈. 나 그거 안 샀어. 안 샀어. 4번. 손실 금액 만회를 위해서 주식 투자에 강박적으로 집착한다. 아, 네. 800 마이너스 됐으니까 네, 300 어디서 땡겨갖고 이것만 잘 되면 무조건 나는 먹는다. 5번. 주식 투자 목적으로 가까운 친구나 가족에게 돈을 빌린 적이 있다. 돈 빌리면서 주식 얘기 안 하면 더 문제인 거죠, 이거는. 네. 근데 증권사에서나 스탁론 회사에서 빌려주니까. 아, 그건 이제 또 있습니다. 네. 아, 예. 가까운 친구나 가족에게 돈 빌린 적이 있다. 이게 5번이고요. 6번. 선물 옵션 혹은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하고 있다. 선물 옵션 아니지만 그 세 배 먹는 ETF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체크하세요. 아, 이건 이것도 포함. 왜냐면 레버리지가 이제 보통 두 배니까 두세 배짜리는 체크하셔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네. 7번. 학비, 생활비, 대출 상환금 등 꼭 필요한 돈으로 주식에 투자하고 야, 이건, 있다. 이건 전부다. 야, 사실 여유자금이 어딨냐 인생에서. 여유자금 있습니까? 아니, 학비, 생활비, 대출 당장의 생활비 아니면 미래의 생활비고 미래의 생활비가 아니면 자손들의 아니, 아니, 생활비지. 아니, 아니. 저는 그런 돈을 안 합니다. 자, 여유자금 7번, 있단 말입니까? 와. 7번 그거였고요. 8번. 단타 매매 주로 하고 변동성이 높은 고위험 종목을 골라 투자한다. 요건 이제 해당 관심 요즘 많을 것 같고요. 9번. 급등주 검색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상한가 따라잡기. 상따 이거 해본 적 있다. 10번. 신용 또는 미수 거래를 해본 적 있다. 아, 아까 그게 내용이네요. 예. 예. 11번. 주식 투자를 시작한 후 불면증이나 불안 증세가 생겼다. 12번. 업무 시간에도 하루 종일 스마트폰으로 주식창을 확인한다. 13번. MTS 혹은 HTS를 지운지. 아, 일단 지웠는데 가끔 지우기도 해. 내가 정말 정말 이걸 아유 정말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다시 설치한 경험이 여러 번 있다. 14번 마지막입니다. 월요일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지 불안해서 주말에도 마음이 편치가 않다. 자, 이 중에 여러분은 몇 개가 해당이 되십니까? 저는 뭐 별로 없는데 하나 정도 약간 한두 개? 한두 개 정도가 해당이 안 된다는 거죠? 아니, 해당되죠. 아, 일단 3개 이하면 위험 수준은 굉장히 낮은 편이고요. 4개에서 7개 사이면 중간. 예. 네, 그다음에 8개에서 10개면 굉장히 좀 위험한 높은 수준이고 11개 이상 체크하셨다.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다. 심각한 거죠, 지금. 예. 그 사실 4개만 넘어도 주식 중독을 의심해 봐야 되고요. 아, 그래요? 예. 그럼. 예, 5개부터는 주식 중독을 의심해 봐야 되고 한 7개부터는 주식 중독에 해당이 됩니다. 아. 그리고 11개가 넘으시면 당장 가까운 병원에 상담을 받으러 가셔야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11개 넘으면요? 예. 근데 우리 시청자들은 많이 넘을 것 같아요. 사실은 오늘 아침 페이지 2와 퇴근길 페이지 2를 다 본다. 예. 내가 보기에 이거는 가능성이 많아. 자, 일단 그러면 이 주식 중독 체크가 뭐 4개가 됐든 뭐 7개든 이렇게 나왔어요. 이 상황에서 물론 이제 병원을 가보실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거기까지 이제 안 가실 분들도 많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럼 그분들은 집에서라든지 아니면 일상생활에서 다시 아, 이건 좀 내가 좀 잘못한 것 같다. 좀 벗어나려면 뭐 어떻게 좀 가면 되겠습니까? 이게 첫 번째는 네. 이 뜨거워진 뇌를 좀 식혀야 돼요. 그 주식으로부터 좀 분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그 투자란 거는 욕망에 되게 순수해지는 순간이거든요.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그 투자를 하면서 자신을 절제하고 다스리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네, 그래서 네, 저도 네. 예전에 그랬었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그 강제적으로 좀 격리를 시켰습니다. 투자를 못하도록. 그래서 일부러 그 뭐 제가 직장을 옮긴다거나 아니면은 뭐 아예 스마트폰을 최대한 안 하려고 노력한다거나 네. 저 같은 경우는 그 인터넷 시작 페이지가 있잖아요. 주식을 아무리 HTS 찌우고 스마트폰 안 보려고 그래도 네이버만 들어가도 이게 보이지 않습니까? 요즘 네. 그리고 네이버가 네. 그 주식 그 가격 잘 보여준다. 네. 예전만 해도 잘 안 보여줬어요. 그 숫자가 빨간색인지 파란색인지 딱 보면은 딱 벌써 기분이 나빠지기 아마존 때문에 아마존 하면 그냥 쇼핑몰로 연결해주던 아. 순수한 네이버가 요즘은 아마존 하면 주가 아마존 주가부터 보여줘. 그래서 제가 인터넷 옵션으로 해가지고 네. 시작 페이지를 교보문고 홈페이지로 바꿨어요. 네. 그 교보문고 네. 홈페이지로 바꿨어요. 인터넷을 누르면은 맨 먼저 네이버가 뜨는 게 아니라 아. 교보문고가 뜨도록. 아, 네. 그래요? 네. 그런 식으로 자꾸 이런 주식에 대한 욕망과 자극으로부터 본인을 떨어뜨려 놓는 거죠. 이게 1단계입니다.
그리고 최대한 주식 안 하고 계좌를 묶어놓고 네. 비밀번호 다섯 번 틀려가지고 로그인 안 되게 만들고 일부러? 예, 일부러. 아, 그런 가야 열 수 예.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요. 그렇게 아. 한 다음에 왜 그래야 되냐면은 네. 이 욕망의 이성을 잃은 뇌가 그 초보자가 주식 투자를 뭐 물타기를 하든 손절을 하든 백전백패예요. 그런 상태에서는 절대로 손실이 누적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 차라리 시장에 모든 걸 맡기고 홀딩해 놓고 차라리 내 일상과 본업에 집중을 해야 되고 운동해야 되고 저 같은 경우는 그때 약간 반성의 의미로 가계부랑 일기를 쓰는 걸 굉장히 집중을 했어요. 왜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제가 제 자신의 재무 상태를 모르기 때문에 네. 뭐 올인 투자를 하고 뭐 함부로 이렇게 그 뭐 빚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함부로 돈을 넣었는데 내가 한 달에 얼마 쓰고 얼마를 소비하고 생산자로서의 나는 어떤 사람이고 경제적인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먼저 알게 되면은 투자에 있어서 굉장히 투명해질 수 있거든요. 네, 그게 어떤 투자의 준비라고 봤고요. 그런 다음에는 최소한의 어떤 우리가 뭐 모두가 이렇게 프로인들처럼 고수가 될 수는 없겠지만 내가 돈을 투자하는 자의 어떤 예의 최소한의 예의로 네. 기본적인 재무제표을 읽을 줄 알아야 된다는 생각을 해서 저는 그런 책 읽고 뭐 공부하고 유튜브 방송 보고 이런 시간을 좀 거쳤던 것 같습니다. 네. 혹시 3프로 TV도 보십니까? 굉장히 열심히 봤습니다. 아, 글쎄요. 네. 아이고. 아, 일단은 먼저 약간 거리를 좀 뭐 물리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좀 둬야 되는군요. 가능한. 강제적으로 둬야 돼요. 강제적으로. 네, 왜냐면 아. 또 욕망이 꿈틀대기 때문에 아. 절대로 조절할 수가 없어요. 아, 스스로 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군요. 네, 그래서 약 같은 건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 경우에 따라서는 네. 이게 주식 중독으로 진단이 되면은 대부분의 우울증, 불안장애, 뭐 어떤 공황장애 같은 게 부차적으로 생깁니다. 그래서 그거를 타겟으로 저희가 뭐 약물 치료나 상담 치료를 인지 치료를 좀 하는 거죠. 그래서 그래. 오시는 분들한테 약간 어떤 상태나 어떤 시비어리티 심각성에 대해서 제가 기준을 나누고 아주 심각한 경우에는 약물 치료랑 인지 치료를 같이 들어가고요. 네. 아직까지는 약물을 먹을 정도는 아니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상담과 인지적 오류를 바로 잡아주는 네. 이 사람의 어떤 너무 강한 고집이나 완벽주의 또 불안을 다스리는 방법을 좀 알려주는 거죠. 아. 아, 좀 전에 그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정프로가 이렇게 쭉 읽어줬던 네. 그게 네. 실제로 병원에서도 쓰이는 체크리스트입니까? 그게 실제 논문이나 이런 거에서 그 레퍼런스가 있는 건 아닌데요. 사실 주식 중독에 대한 진단 기준이 뭐 세계적으로 공인받은 건 없기 때문에 행위 중독에 대한 어떤 그 이론을 바탕으로 제가 만들었습니다. 아, 다른 중독 이런 네. 거랑 이제 비교해서 예, 네. 뭐 알코올 중독이나 뭐 마약 중독 아니면은 도박 중독 이런 거를 제가 그 기초 토대로 해서 주식 중독을 응용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저희 병원 주식 클리닉에서는 쓰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증상이 어떤 게 나타나죠? 많은 분들이 호소하시는 게 불면증, 잠이 안 온다. 아. 잠이 안 온다. 네. 아, 그리고 내가 내 손실 난 계좌 때문에 잠이 안 온다. 네. 그리고 예민해져요. 그 이렇게 손실이 나고 자책을 많이 하다 보면 이 우리 뇌에서 노르에피네프린이라고 하는 불안 호르몬 수치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이러면은 사람이 그 전두엽의 기능이 좀 떨어져요. 네. 예민해지고 짜증을 많이 내고 집중을 잘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시야가 굉장히 좁아지고 네. 주변에 가까운 가족한테 화를 내는 경우도 잦죠. 그게 불안의 증세예요? 맞습니다. 그게 우울증입니까? 그게 우울증의 시작이죠. 네네. 이렇게 돼서 사람의 어떤 대인관계에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고 이 사람이 자꾸 자기 어떤 화나 충동 이런 걸 조절하지 못하게 되면은 네. 결국 뭐 가정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직장에서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결국 이 사람이 장기적으로 우울증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죠. 네. 우울증이 되면 무슨 증상이 나타납니까? 밥맛 없고 잠 안 오고 막 죽고 싶은 생각도 들고요. 하루 종일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져요. 네네. 회사에 출근했는데도 아. 그냥 생각이 멍하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고 회사 일에도 관심이 없고 전혀 관심이 없죠. 그리고 누가 불러도 대답도 안 해요. 네. 그리고 밥도 안 먹게 되고 이런 어떤 그때는 짜증도 안 내고 화풀이도 안 합니까? 아, 무기력이구나. 무기력해지죠. 아. 네, 짜증 수준을 넘어서 그냥 에너지가 약간 바람 빠진 풍선처럼 아무런 어떤 그 흥미나 이런 게 없어져요. 혹시 젊은 세대들의 요즘 더 그런 분들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나요? 젊은 분들 요즘 투자 많이 하시잖아요. 이게 젊은 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네. 흔히들 말하는 포모 증후군이라고 하잖아요. 포모? 포모 증후군이라고 해서 포모. 그 사회적인 박탈감과 열등감 이런 것 때문에 네. 뭐 나는 지금 뭐 아무것도 없는데 뭐 강남에 부동산 가진 사람들은 몇 억씩 오르고 네. 나는 지금 투자를 아직 시작도 못 했는데 뭐 30대 비트코인으로 은퇴한 사람 몇십억 은퇴한 사람들이 이런 뭐 정보를 접하다 보니까
이런 상대적인 박탈감으로 인해서 자존감이 떨어지고 굉장히 초조해지고 불안하다 보니까 이러한 사람들이 빨리 그걸 따라잡으려고 네. 내가 월급이나 어떤 사업소득으로는 절대로 이 격차를 따라잡을 수가 없다. 네. 그래서 무리한 투자, 뭐 비트코인이나 알트코인이나 아니면 주식도 정말 어떤 위험한 주식만 투자해서 이런 빨리 따라잡아야 된다는 초조감이 만들어낸 어떤 현상인데 그러한 어떤 취약함이 우울증을 부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진짜 그런 분들이 진짜 주변에 많거든요. 어쨌든 뭐 내 서울에 집 사는 건 거의 불가능. 그렇죠. 현재 상황은 불가능하니까 그럼 있는 돈 뭐 예를 들어 뭐 1,500, 2,000 여기다 이제 대출 좀 더 얹어갖고 3,000, 4,000으로 주식 그것도 뭐 1년에 5% 뭐 3% 이렇게 볼 수 없잖아요. 왜냐면 그래봐야 뭐 3천만 원이 뭐 3,050만 원 되고 뭐 이렇게 언제 기다려. 그래서 네. 그냥 과감하게 막 바이오 네. 막 뭐 이쪽으로 그냥 달리든 정치 테마주 뭐 이런 데로 이제 가는 거죠. 빨리 5억 10억 만들고 싶어서. 네. 근데 그러다 보면 이게 또 실패하게 되고 그래서 또 우울증으로 가는 그런 태클을 타는 거군요. 네, 정확합니다. 그러다가 스스로 극복이 되죠, 일반적으로는. 이게 단계가 흘러가는 단계가 어떻습니까? 알아야 뭐 치료를 받건 운동을 하건 뭐 시간을 그러니까 그런 위험한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뭐 한 100명에 한 명은 성공을 해요. 투자에. 네. 네. 근데 대부분은 실패하기 때문에 이렇게 실패했을 때 보통 저를 찾아오죠. 그리고 꼭 정신과를 찾아오지 않더라도 주변에 이거를 정신과 의사의 역할을 대신해줄 어떤 가족, 친구 이런 사람들이 서포트를 해주면 괜찮은데 어떻게 보면 이 서포트를 받지 못할 정도로 이미 사회 안정망이 망가진 상태의 사람이라면 아니면 이미 가족들하고 싸운 거야. 이것 때문에 뭐 갈등을 그렇겠죠. 있고 이것 때문에 연 끊고 그렇죠. 첫 번째 단계가 짜증 화풀인데 그 관계가 그렇죠. 좋을 리가 없죠. 네. 예. 가족분들이 이걸 받아주는데도 인내심이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리고 뭐 주식으로 손해난 돈 가족들이 막아주는 것도 한두 번이지 네네네. 이게 반복되다 보면 가족들도 등을 돌리기 때문에 네. 이런 상태에서는 이 사람을 서포트해주고 잡아줄 사람이 없어요. 네네. 그런 경우에는 우울증은 계속 악화되고 반복됩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제 그런 단계까지 갔다면 일단 병원을 찾는 게 가장 그래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고요. 그 병원을 좀 찾아오기 사실 쉽지가 않아요. 네. 정신과라는 곳이. 네네네. 그 저도 주식 우울증 심각할 때 저도 정신과를 정신과 의사가 주식 우울증에 걸리면 동료 의사를 찾아갑니까? 네. 아니면 셀프 처방을 합니까? 저도 제 친구들이나 어차피 다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도 쉽지가 않았거든요. 문턱이 아직도 조금 높습니다. 네네네. 얼마든지 찾아갈 수 있는 좋은데 네. 그럴 때는 가장 편하게 좀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는 게 운동이죠. 운동? 네, 저는 운동 열심히 하고 근데 우울증에 빠진 상태에서 운동을 하는 게 절대로 쉽지가 않아요. 아, 그렇겠죠. 네, 왜냐면 운동할 수 있으면 우울증 아닌 것 같은데? 아무것도 하기 싫은데 어떻게 운동을 합니까?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우선 첫 번째는 밥부터 먹어야 돼요. 뇌에 영양분을 줘야 이 사람이 이성적인 판단을 해요. 아. 우울증이 심한 사람은 하루에 한 끼 먹거든요. 아예 안 먹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규칙적인 어떤 섭식부터 아. 네, 잘 먹고 잘 자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죠. 그러니까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은 갑자기 뛰어다니고 날아다닐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우울증에 주저앉은 사람은 발에 힘을 주고 일어나서 걸음마부터 하는 것부터 시작을 단계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어렵다고 하더군요. 그렇죠. 그게 또 잘 안 된대요. 그래서 그럴 때는 잘 먹, 그 밥을 잘 먹고 일단 밥 먹고 뭐 의식주 그리고 내가 씻고 그리고 운동을 하루에 1분이라도 몇 분이라도 하는 거 이게 많이 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은 정말 우울해진 사람이 모든 걸 놓고 있다가 하루에 몇 분이라도 운동을 하면 이게 실제로 그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건데 운동을 하면 뇌세포가 그 1분 운동을 하면 10개씩 생깁니다. 오. 네, 진짜예요. IGF-1이라는 단백질이 있는데 네. 운동을 하면 이게 내 새로운 뇌세포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운동을 하면 그 운동을 한 만큼 뇌가 재부팅이 된다는 거죠. 우울증에 빠져서 축축해진 마비된 뇌에서 네. 새로운 뇌로 전환이 가는 거죠. 1시간 하면 600개 생기네요. 그렇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주식 차트에도 실적이 몇 분기 연속 뭐 적자였다가 실적 턴어라운드가 한 번 있으면 그게 엄청난 시그널이잖아요. 그래서 계속 우울증에 하다가 한 번 내가 이게 오늘은 운동을 해서 조금이라도 뇌에 도파민을 줬다. 이런 그 반전이 우리 뇌를 굉장히 새롭게 합니다. 그래서 이 아무리 작은 변화라도 굉장히 좋은 거죠. 우리 선생님은 저 설명도 주식의 바닥을 찍었는데 아, 그러니까 상승하기 시작하면 이때가 대세 상승의 시작 아닙니까? 바로 그런 느낌 이렇게 설명하시네. 와.
자, 이 방송을 보신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예. 웃으면서 했지만 웃을 얘기 아니에요. 예, 실제로 그리고 아마 마음 아픈 분들도 예.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분명히 계실 거란 말이죠. 그분들께 그러면 우리 원장님께서 아, 이 말씀만큼은 꼭 좀 드리고 싶다. 내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서 어떤 말씀 좀 주시겠습니까? 끝으로. 아, 그 빅터 프랭클이라는 학자가 네. 로고세라피라는 어떤 이론을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 로고세라피? 예, 이게 역설 의도 기법인데요. 네. 어떤 것을 지나치게 우리가 불안해하거나 너무 잘하려고 하면 너무 집중하고 집착하면은 오히려 그 일을 실패할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우리가 사고 나서 하루 종일 쳐다보잖아요. 팔지도 않을 건데. 그리고 팔고 나서 이게 올랐는지 떨어졌는지 계속 확인하잖아요. 이러다 보면은 다 그렇구나. 네, 뇌 집중력이 자꾸 분산돼요. 아. 자꾸 집착하고 불안해하다 보면은 네. 뇌 기능이 계속 떨어집니다. 우리가 불안에 노출되고 이렇게 예. 집중력이 계속 장기적으로 떨어진다면 실제 내가 진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내 뇌가 건강하지 못한 상태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어차피 사람들이 저한테 제일 많이 와서 하시는 소리가 아니 내가 샀는데 바로 폭락하더라. 아니면 팔았는데 바로 폭등을 해요 선생님 미치겠어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절대로 그런 거에 집착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거는 남 탓도 할 필요 없고 자책도 할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그건 운명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내가 주식에 대한 어떤 실력이 부족했고 아직은 내가 고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투자를 장기적으로 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우리가 실패에 대해서 익숙해지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실패를 익숙할 때 어떻게 자신을 수용하고 돌아보고 내 자신을 이렇게 다듬질 하는 것이 장기적인 투자의 발전이기 때문에 네. 저는 그런 집착과 불안으로부터 벗어나고 자책하지 말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가능하면 병원에 빨리 와라. 운동하고 네. 건강한 일상을 극복하고 그래도 안 된다면 그래도 안 주변에 된다면. 도움을 줄 사람이 전혀 없다면 꼭 가까운 상담사를 찾기 바랍니다. 네. 뭐 약을 주십니까? 아니면 격려를 해주십니까? 가면 저는 보통 격려를 더 많이 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정 안 될 때는 약을 주기도 합니다. 네, 네, 네. 네. 저 오신 환자분 네. 제 계좌를 보세요. 자, 제 겁니다. 네. 어때요? 희망이 좀 생기지 않아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아니 그냥 맞는 말씀이 사람들이 네. 그 공감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 정신과 상담치료의 기본은 공감입니다. 네. 근데 어떤 사람이 5천만 원을 잃었다고 저한테 환자가 오면은 어떤 말로도 공감이 안 됩니다. 근데 3억을 잃은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마음이 편해요. 그러니까 나보다 더 잃은 사람을 보면은 공감이 되고 지지가 됩니다. 사람 참 네, 그렇게, 참 그렇게 만들어졌나 봐요, 그죠? 네, 저도 굉장히 아찔한 실패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식 투자자 우울증 분들에게 더 잘 공감하고 위로가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아, 그럼 사실 우리 시청자분들한테는 제가 정신과 의사네. 그래서 정프로 인기가 정말 좋은 거예요. 뭘, 난 의도적인 그런 건 줄 알았어. 계좌를 한번 좀 보여드려야 되겠네. 여러분 마음 푹 풀리시게 네, 계좌 한번 여러분 공개하겠습니다. 정말. 아, 창피해서 내가 못 보여드렸는데 아, 여러분이 뭐 행복하시고 정신병 치료된다면 우울증 치료된다면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이거랑 마찬가지예요. 저도 아. 질문 하나만 드리면 안 됩니까? 끝으로 하나만 더. 딱 끝으로 네. 하나만. 이게 일단 이제 많은 경우에 주식 투자에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네. 주식이라는 게 원래 이제 그런 네. 거니까요. 그러다 보면 처음에는 짜증도 내고 화도 내다가 이제 우울증에 빠지고 뭐 그런 단계가 전형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중간에 뭔가 이렇게 벗어날 수 있는 그 뭐랄까요? 슬로건이라고 합니까, 이게? 예를 들면 저는 저도 제 눈앞에서 벌어지는 상황이 안 좋고 짜증날 때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말도 되게 안 듣고 예를 들면 부하 직원이면 되게 말도 안 듣고 예를 들면 저보다 높은 사람이면 되게 꼰대짓하고 그러면 저라고 왜 짜증이 안 나겠습니까만 저는 그럴 때 이 제가 생각하는 슬로건이 있어요. 내 몸도 내 맘대로 안 되는데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 잘 안 되고 내가 결심한 거 내 스스로도 못 지키고 내 몸도 내 맘대로 안 되는데 남의 몸이 내 맘대로 되리라고 생각하는 게 잘못 아니겠는가. 그러니 남의 몸은 남은 내 맘대로 안 되는 게 맞다. 그게 일반적이지 어떻게 내 맘대로 되겠니 라고 생각하면 화가 많이 풀려서 스스로 이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그 주식 투자에 실패하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뭔가 주식 우울증에 걸리려고 할 때 그때 이런 문구를 떠오르면 그래 뭔가 좀 위안이 되더라. 뭐 그런 것 좀 없습니까? 프로님 말씀을 듣고 제가 떠오르는 건데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아무리 종목을 사놓고 기도를 하건 하루 종일 쳐다보건 이렇게 봐도 주식은 안 오릅니다. 내가 바꿀 수 있는 변수는 나 자신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식을 쳐다보고 오르기를 기도할 시간에 나 자신을 바꾸고 최고의 우량주는 자기 자신이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네네. 본업에 집중하고 일상에 집중을 하신다면 투자를 하면서 우리는 계속 어떻게 보면 이게 순례자죠. 필연적인 어떤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 사이에서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마주하고 네네. 내가 나를 발전시키는 방법을 찾게 된다면 투자의 성공과 실패에 관계없이 네. 나의 발전과 성숙을 분명히 마주할 수 있을 겁니다. 네. 나 스스로가 최대의 우량주죠. 우량주의자 저평가 종목이다. 그렇죠. 그러네. 진짜 이런 시간이 우리한테 좀 필요합니다. 네, 매일 뭐 무슨 종목 어디 테마 어느 뭐 섹터가 좋다더라 이런 얘기만 매일 할 게 아니라 정말 이런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네. 누군가 주식 우울증으로 힘들어한다면 고개를 들어 정프를 보게 하라라는 말씀이 생각이 나는 하루입니다. 오늘 저희 연세 보험 정신건강 의학과 박종석 전문의님 모시고 네. 주식 투자에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신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 한번 저희가 진단을 좀 해봤고요. 아마 네. 오늘 시간이 꽤 도움되는 분들이 많았을 거라는 확신을 또 한번 그럼요. 그러니까 알게 되면 내가 이런 네. 증상이 생길 때 아 내가 그렇죠. 배웠던 그 전형적인 증상이구나 어떻게 극복하라고 했지 네. 이게 있으면 할 수 있어요. 네. 네. 아유 오늘 대단히 뜻깊은 시간이었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박종석 선생님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코로나19 백신 1차 누적 접종자가 오늘 오전에 1천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9월까지 모두 2,300만 명이 접종을 끝내야 하는데 이 접종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1920년대가 떠올려지는 지금의 모습, 코로나 이후의 시대, 우리는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할까? 3프로TV 주식대학 여름학기,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 이경수 사단의 최고 애널리스트들과 함께 필기하며 공부하는 하반기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 여러분의 하반기 수익률을 책임질 총 24강의 투자 전략. 페이지 2 앱에서 확인해 보세요.